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인이가 잘 건져줘서 고마워요. 오늘 좀 유독 더가웃에 화이팅 많이 불어넣어주던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이제 경기 초반에 좌우에 빠지는 바람에 좀 어수선 해가지고 일부러 더 오래 쓴 것 같아요. 어수선하지 말자고 집중하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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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늘 피칭이 되게 좋았는데 어제 오늘 피칭이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네. 브라보스. 하늘에 맡기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오, 잘했습니다. 이틀 연속 홈런에 오늘 연타석 홈런이었는데 어땠는지. Yeah, I feel pretty good. So honestly, I don't think like did a homer. Just think simple things, just put away and play, and that's it. 가을이 체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Yeah, I mean, I just try to. I mean, the first thing I just try to be my timing, like right. By working hard to be like ready for this series, I mean, good thing happened, and I'm glad to like be here and try to help the team win.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ice play today. Thank you. 투런 연타석 투런포.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일단 좌우이가 좀 다쳐가지고 일단 상태를 봐야겠지만 좀 마음이 좀 아직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오랜만에 하는 또 가을 야구인데 네. 지금 가을 야구에 가면 좀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딱히 없었고 그래도 평소보다 좀 더 이런 긴장감이라 해야 되나 집중력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생각보다 좀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사실 영국 코치님이 몇 번이나 강조했었는데 손주영 투수의 그런 견제 동작이나 이런 거를 차분하게 늦어도 되니까 확실히 투구하는 거 보고 스킵 플레이를 하라 했는데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가라앉히지 못해가지고 좀 그렇게 플레이했을 때 좀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아웃됐을 때. 아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네. 오늘 하트 세리머니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 그래도 좀 뭔가 분위기를 띄우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 기세가 우리한테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과했나? 아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보고 계신 팬분들한테도 하트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였습니다. 네. 영원 선수 오늘 가을 야구 첫 출전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꿈꿔왔던 가을 야구 경기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있어요? 아, 홍건이 형의 홈런 두 방이 정말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홍건 선수 근데 홈런을 왜 이렇게 잘 쳐요?
게 다 너무 맞습니다. 가을야구 좀 이제 잘 적응했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솔직히 김경민 쟨들도 오늘 긴장이 됐고 그래도 한 3회 지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준수형 올라왔을 때 막았을 때가 제일 긴장됐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을야구 첫 승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저희 사실 홈에서 1, 2차전 다 잡고 잠실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네이 선수가 1차전 너무 잘 던져줬고 스타트를 잘 풀어준 덕분에 저도 자신감 얻어서 이렇게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민호 선수가 경기 중이나 경기 전에 좀 특별히 해준 말이 있었어요? 도망가지 말고 이제 줄 점수는 주고 이제 공들을 풀어나가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들어갔던 게 긴 이닝 최소 실점으로 오히려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회 딱 윤수 선수가 맞고 좀 뜨거운 포옹을 하던데 따로 얘기한 게 있어요? 사실 저희가 뭐 아까도 말했는데 이제 동재랑 저랑 윤수 형이랑 이렇게 셋이서 요즘 합숙을 하는데 이제 모드 게임 멤버거든요. 제 방에서 이제 계속 저희가 저녁에 공기 운동 끝나고 이제 모드 게임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하면서 이제 내일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꼭 막아주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 오스틴 선수 때 이제 윤수 형이 올라온 거 보고 아 무조건 막아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윤수 형이랑 저랑 다 잘 던지고 있으니까 마지막 이제 동재만 잘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재 선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편하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오늘 동재가 어제 이제 저한테 2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저한테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동대 같은 경우는 큰 경기에 아직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오늘 더 집중을 했는데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동대가 좋은 피칭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